근데 얘네들 뚫을 방법이 없어. 미친놈. 카메양이 여기서 리방해 버리면 되지 뭐. 장군, 멍군. 그리고 장군, 멍군. 왔다. 하나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 멍군. 이제 됐어. 하나 떼고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술을 좀 썼죠. 그러면 이제 찾기를 마음대로 열어도 된다는 거. 저쪽 차를 하나 잡았기 때문에 이쪽 차가 길이 자유로워졌고, 그리고 털고 그리고 그래, 이쪽 한쪽을 다 털어버렸어. 넌 가. 그러면 이제 이쪽은 활동이 자유로워지죠. 이쪽은 그냥 싹 먹어버리고.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포를 하나 봉인 내려버리자. 가 아니고, 여기서 잠깐만. 아, 이게 맞구나. 그리고 여기서 이걸로 먹어야 돼요. 그래야 돌아올 수가 있지. 그쵸? 여기서? 그러면 차가 털리는데?
아, 여기서? 여기서 장군 멍군 멍군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아, 인수가 있었네. 장군, 멍군, 그리고 장군, 일단은 멍군, 장군, 뭐라고 그럴 건데? 멍군 장군, 멍군 뒤로 빼버리면 그치, 그럼 포가 빠지겠죠?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장군, 장군하고 멍군 장군, 먹어도 장 멍군 그럼 다시 빠지고
아, 이거 가도 되는구나. 비키면 상. 아니야, 여기서 장을 때리는 건 아니야. 한 칸만 가고. 그거 아니래. 멍군. 아, 먹어야 되는구나. 그러자. 어쨌든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와. 장군, 아닌데? 멍군. 장군, 멍군. 먹고 죽는 게 낫죠, 이럴 때는. 그리고 장. 장군, 멍군, 장군, 멍군. 멍군. 장군, 멍군. 장군, 멍군. 그건 아니고. 한 칸만 빼도 장이지. 장군, 멍군, 장군, 멍군. 뭔 소리야?
이 짓을 해도 막아 여기 차를 저 앞으로 땡겨가지고 봉인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 짓을 해도 돼요. 좀 어느 정도 먼 길을 돌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방송 시간 뽑아야 돼. 그 공식 방송 시간 뽑아야 돼요.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우승 상금 200. 장군, 멍군. 이게 아닌데. 아. 의미 없이 털린다. 아, 이렇게 가도 되겠다. 빼면 장군. 하면 이쪽 차가 털리죠. 아, 저기 차 하나 있지. 빼면 장군. 그리고 이렇게 먹어도 장군. 그리고 장군. 장군, 멍군. 이 아니고. 그러면 뒤로 한칸 가서 장군. 장군, 멍군. 멍군. 이렇게 한칸 가놓고. 장군, 멍군. 쯤 아니네. 끝수를 찾아야 돼. 장군, 멍군. 그러냐? 장군, 멍군,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멍군, 장군, 멍군.
그리고 이제 한칸 빼주고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장군. 멍군. 멍군. 아, 이수? 이수 외통수 아닌데? 얼마나 가란 얘기야? 멍군. 뭐라고? 장군. 멍군. 이것도 아니고. 도대체 뭐? 에 몰라. 그 뭐냐 여기 화면에 번호 뜨잖아요. 그수 번호를 얘기를 해. 그러면 되잖아요. 수 번호를 얘기하면 내가 조절이 되지.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서로 기분 나쁘게 암 걸리는 것보단 낫죠, 그게.
그러면 이쪽 차길이 열리지. 하지만 왔다. 장군. 멍군. 잠깐만. 여기서 장군. 이걸로 장을 때려버릴 거 아니야. 움직이면 안 되잖아. 그거 아까 내가 해봤던 수예요. 아까 내가 해봤던 수야. 이것도 아닌데. 일단은 이 오른쪽 말을 빼는 순간 상은 장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긴 하다. 장군. 이걸로. 뭐? 그리고 아, 장군, 멍군, 젖으로 먹어버리네. 아, 상이구나, 진짜. 30수. 31로는 안 돼요. 31로는 못 돌아가요. 이 차를 여기서 어떻게 나가냐? 상으로 장착해요? 장군. 멍군. 이렇게 쫄로 먹어버리는데.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당연히 쪼를 먹겠죠. 졸려서 안 보여요? 하긴 그럴만도 하다. 지금 10시부터 5시간 넘게 하고 있는데. 어딜로 가서 대처를 해야 되나? 그냥 이거나 먹으러 가야지. 그럼 일로 갈까? 그럼 장군. 장군. 멍군. 찾개를 열어주고. 야, 니막 까는 거 봐라. 포가 넘어갔어? 아, 근데도 먹을 수는 없네요. 장군. 멍군. 멍군. 이 수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길이 없네. 응, 쫄안 먹어. 아니야, 이수는 안 돼. 안 되네, 이수도. 씨, 어디를 못 가. 여기서 이제 안 먹히고 하는 방법.
장군. 멍군. 멍군. 일단 56소. 56세에서 이거를 가라고? 이제 쓰자고? 좌표 어디로? 그러면 이제 막아 먹혔는데 이렇게. 그럼 이제 이렇게밖에 안 돼요. 차하고 포밖에 없으면 이길 방법은 솔직히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멍군 여기까지가 내가 그 발랐던 수잖아요. 일단 여기로 가서 장군. 여기서 장이 돼버리네. 멍군 장군. 멍군 장군. 이렇게 발려버리는데. 여기까지였어요, 아까. 아까 요수까지. 그나마 위협수단을 최대한 없애는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이 본진 가까이 있는 포를 빼오는 방법을 좀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돌아와서 이미 다 노렸어. 그러면 아, 여기서 다시 이걸로?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 방법이 없다니깐요. 일단은 중부 방어는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일단 방어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방어는 해야 될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방어는 하고 가야 될것 같아. 그리고 여기서 이 병사를 먹어버리면 이제 상한테 죽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치. 일단 얘를 협박을 해놔야죠. 오케이. 이번에 지금 방금수가 나올 줄은 내가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그차 앞에 있는 병사가 계속 압박을 해오니까 그거를 노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를 지금 자동 저장 모드 해놨어요. 그 자동 저장 모드를 해놨는데 일단 잠깐 화장실만 좀 갔다 올게요. 화장실만 좀 갔다 와서 문제는 이제 이런 거를 그 뭐냐 두 가지를 없애고 해야 된단 말이죠. 그 시간 무한정 두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해봤다 빼지 않고 이거를 생각을 할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잠깐만요, 화장실 좀.
그쵸. 일단은 프로멘토가 술을 가르쳐 주긴 하죠. 그리고 한번 난이도를 올려볼까 그러면? 이제 카카오 장기에서 좀 써먹어 보라고. 그러니까 왜냐면 그래서 뭐라 어차피 내가 카카오 장기 한다는 거는 나중에 내가 그 은미님한테는 알려주면 되니까. 그리고 여기 선택해서 수준을 자 일단은 장군 멍군 아예 저쪽으로 가버린다 이거지? 일단 이번 판은 면상으로 갈게요. 뭐야? 얘 중수 맞아요? 왜 차를 막 던지지? 어? 지금 나 얘가 차가 지금 여기로 온 거에 대해서 지금 나 얘를 지금 맞다이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생각 중이야. 지금 중수 맞아 얘? 왜 갑자기 차로 들이밀지? 차 하나 포기하겠다 이건가? 둘중 하나 포기할게. 그러면 오면 먹어야지 뭐 어쩌겠어. 웬일이지? 진짜 맞다이네. 그럼 장. 장군. 멍군. 끝났네. 얘 중수 맞아요? 순식간에 끝났는데. 쟤진 잘라다 끝난 것 같은데. 내가 초반부터 계속 장을 걸고 가니까. 포장의 경우가 안 일어나는 경우로 그 자리를 잡고 가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꼬였냐면. 내가 여기서 장을 때려보니까 아예 포가 안 오는 쪽으로 피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얘가 이제 살을 일로 옮기고 작전을 짜려고 했는데 나는 그냥 하던 대로 이걸 갔어요. 하던 대로 포로 이제 중포 말고 중포 말고 조금 옆에 걸치는 포들로 이제 차 먹으러 다니잖아. 근데 저렇게 잡으려고 갔더니 갑자기 차가 얘가 들이미네? 여기서부터 얜 꼬인 거예요. 갑자기 여기서 들이미네? 어떻게 된 걸까? 그리고 차 따먹히고 나서는 얘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야. 얘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 다음 수였죠? 차가 갑자기 앞으로 와버리니까? 그리고 얘는 지금, 일단 에라이 차는 포기하자 하고, 포로 돌진해서 상을 먹어버렸는데, 장군?
그다음에 내가 다음 수. 왜냐면 여기서 다 이거 다음 수가 그 뭐냐? 요거 다음 수가 만약에 그 여기서 요 면진영에 있는 말을 갖다가 한 앞에다 오죠? 그러면 내가 이 차로 먹는단 말이야? 차로 말을 먹는단 말이야? 그러면 아 근데 막을 방법이 있었을 텐데 의욕 상실하고 그러니까 얘가 왜 갑자기 차를 들이밀었을까? 약간 지금 그게 지금 왜 갑자기 차를 들이밀었을까요? 얘가 갑자기 왜 얘가 차를 들이밀었지? 웬일일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응? 왜 이러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피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근데 문제는요, 내가 이거를 그 내가 나중에 두는 수를 시작하게 되면 왼쪽 포가 차를 놓을 때부터 그러니까 이건 모르겠어요. 일단 리방을 해볼게요. 그리고 옵션 사람이 한 그러니까 그한수 때문에 질 수가 있단 말이죠. 어, 얘 웬일이니? 장군, 멍군. 이 포 자식이 요요 뛰어넘으려고. 다 털고 다녀버리네. 그럼 찾게 열어. 그리고 잠깐만요. 여기서 잠깐 이제 봐야 돼. 어느 쪽으로 나가는 게 좋을 것? 그래, 일로 나가자. 장군. 이건 짱이다, 이거지? 장군. 얘가 이제 이렇게 차를 노려버리네. 그러면 여기서 나가면 안 돼, 일단. 포는 빠꾸. 그러면 그치. 이 장은 못하겠죠. 그리고 이걸로 막아버려. 일단은 장의 한 수를 그 막는 게 나았어요.
절로 가면 한번 이걸 한번 시도해 볼게요. 야, 상 빼면 장이라는 걸 알았네, 얘가. 그러면 아, 포장이라고? 알았어. 그럼 얘가 여기서 나왔으면 이건 안 되네. 이쪽 차를 먹혀버리네. 얘를 까라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면 그치. 여기서 포를 일단 나가놓고 이러고 시작을 해볼게요.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상 먼저 가라고? 그다음에 차를 빼고. 상봉인. 작게 열고. 장군. 멍군. 그리고 여기서 얘로 잠글면 안 돼. 어차피 안 되잖아.